이렇게 맛있었나? 자, 오늘 소개드릴 그 다음 맥주는 바로 아인거. 그렇게 유명한 브루어리는 아니에요. 특히 편의점이나 마트만 가시는 분은 거의 모를 브루어리이기도 하고요. 근데 사실 수많은 맥덕분들이 최고의 독일 양조장을 꼽으라 하면 꽤나 많이 언급이 되는 곳이에요. 저도 진짜 아인거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건 스타일을 안 가리고 진짜 다 되게 잘 만든달까? 약간 든든해. 아인거가 만든 뭐 이러면 사기 전부터 든든한 느낌이 있을 정도로 정말 수준 있으면서도 뭐 바이엔슈테판이나 슈나이더만큼 유명하진 않은 곳이라 좀 힙스터 픽까지 할 수 있는 참 재밌는 브루어리인데, 제가 진짜 좋아하는 바이젠이라 제가 이제 제 유튜브에서 꽤나 좋은 바이젠들을 많이 소개해드렸죠. 그 다음에 바이젠이다. 바이젠 마니아 분들 이제 요거 한번 드셔보셔야죠. 오늘 소개해드릴 맥주 바로 아인거의 브로이바이세입니다.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바이젠 중 하나예요. 거의 최고의 바이젠 중 하나라고도 생각하고 파울라너보다도 더 낫다고 생각해요. 가격대가 좀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막 엄청 비싸진 않거든요. 한 6,000원? 전으로 기억하는데 양도 뭐 500ml로 낭낭하고, 그래서 이제 조금 나 이제 적어도 국내에서 파는 바이젠 졸업할래 할 때 제가 꼭 추천드리는 맥주예요. 한번 드셔보시죠. 아 그쵸, 병뚜껑이 개 이쁘다니까요. 이거 봐, 이거 봐, 이 시력 검사 그림 너무 귀엽죠? 와, 색깔 예쁜 거 봐. 와, 몽키씨 트리하우스 뉴인 개석 거라 바이젠이 간다. 와,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너무 이쁘다, 색깔. 이름도 귀엽죠? 아인거. 향 한번 맡아보자. 와, 진짜 이게 아인거가 이 순하고 촌스러운 라벨에 비해서 향이 굉장히 폭력적이라니까요? 와, 이 진한 요 바나나 빵 냄새. 바나나 빵이랑 뭐 치과약품 냄새가 섞여서 되게 짜릿, 상콤, 달달한 느낌이. 야, 향 예술이다. 향 진짜 예술이다. 와. 와. 맛있다. 뭐냐, 이거. 이렇게 맛있었나? 진짜 맛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진짜. 아인거가 정말 마실 때마다 감탄이 나오는 맛인 것 같아요. 아인거 대 바이엔슈테판? 근데 만약 누가 묻는다면 저는 아인거 고를 것 같아요. 왜냐? 바이엔은 이미 남들이 다 골라주거든요. 바이엔은 이미 잘 나가는 아이돌. 아인건 약간 조금 안 알려진 실력파 아이돌, 학과 아이돌. 나만큼은 아인거를 응원해 줄래. 아, 너무 맛있다. 이 아인거만의 매력이 있어요. 좀 달라. 바엔이랑 좀 다른 게, 개인적으로 바엔이 좀 더 마시기 편하고 깔끔한 느낌? 아인거는 좀 더 파워풀해요. 그래서 조금 오히려 음용성은 전 떨어질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 맛이랑 향이 되게 짜릿하달까? 이 짜릿한 느낌이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게. 제가 안 그래도 엊그제 저기 비업 가서 탭으로 먹었거든요, 바엔도. 분명 맛있어. 분명 아시는데 결이 좀 달라요, 확실히.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밀맥주 마니아란 무조건 드셔보셔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바이엔의 상위 호환, 하위 호환인 게 아니고 본인만의 또 독특한 영역이 있거든요. 제 인생 바이젠은 제가 처음 독일 갔을 때 2015년 겨울인가? 그때 독일의 그 미넨 공항에 딱 내려가지고 마트에 바로 뛰어갔어, 배고파서. 마트에 뛰어가자마자 있던 프렌치스카노 병 사와가지고 호텔에 도착하자마자 가서 먹었거든요. 겨울이어가지고 좀 온도가 차갑게 유지가 되더라고요. 그때 먹은 프란치스카노가 제 인생 바이젠이긴 한데, 솔직히 이제 그 생각은 들어요. 내가 그때 맥주를 많이 몰랐으니까 아마 그렇게 느꼈던 거겠지. 지금 다시 먹으면 그 맛이 안 나겠지. 그러면 그거를 제외하고 내 인생 바이젠 뽑으면 무엇일까? 내 인생 최고의 바이젠은 아인거는 정말 유력 후보에 들어갈 만한 맥주예요. 정말 훌륭합니다. 네, 밀맥주 과일 풍미는 효모 때문이에요. 밀맥주 향을 대표하는 요 바나나 향 있잖아요, 바나나 향. 요게 이제 이소아밀 아세테이트라고 하는 성분이거든요. 이게 이제 밀맥주 효모가 발효를 하면서 내뿜는 똥이야. 냄새 좋은 똥, 바나나 향 나는 똥. 근데 이 밀맥주 효모는 유난히 이 에스테를 많이 뿜어내가지고 이런 향을 많이 내는데 그게 참 재밌죠. 너무 부드럽다, 또. 자, 오늘 이렇게 먹은 아인거, 브로이바이세. 진짜 훌륭합니다. 그냥 훌륭하다고밖에 못 말하겠어요. 뭐, 분명, 뭐 당연히 누가 다 좋아하는 맥주는 아닐 수 있어요. 근데, 바이젠을 좋아하신다면, 약간, 인생의 업적 같은 거야. 무조건 이거를 먹어봐야지, 바이젠을 평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바이엔슈테판도 마찬가지고, 슈나이더도 마찬가지고, 파울라나 등등 마찬가지겠지만, 그 정도 수준에 위치한 맥주예요. 누군가는 심지어 이거를 다른 바이젠보다 더 위라고 평가할 수도 있는 바이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꼭 드셔보시고 진짜 꼭 드셔보시고 아인거에서 만드는 다른 수많은 스타일들 특히 이제 해외에 계시는 분들은 더 많이 볼 거거든요. 다 맛있어 진짜 다 맛있거든요. 어떤 스타일이든 아인거가 만들면 일단 레이트 비어 한 98점 이상 받는달까?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인거를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아인거를 기억해 주십시오 진짜 정말 훌륭한 브로어입니다. 기억해 주시고 앞으로 제가 유튜브 하면서 하나 둘쯤 더 많이 소개해 드릴 건데 그때 또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통 이제 누구한테 추천 누구한테 안 추천하지만 요거는 사실 이 맥주를 구할 수 있는 데까지 오시면 이 맥주는 무조건 짚고 넘어가야 돼요. 아시겠죠? 혹시 아직까지 안 드셔보셨는데 내가 우연히 바틀샵 갔는데 이 맥주 있다 그렇게 안 비싸요. 그러니까 꼭 한번 드셔보세요. 알겠죠? 자 그럼 영상은 여기까지.